야, 오늘 또 여러 가지 미분법 가는 거야, 봐봐. 자, 여러 가지 미분법이니까 당연히 미분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 근데 뭐뭐 배우냐면, 여러 가지니까, 뭐뭐 배운지를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목의 미분이란 걸 배워. 자, 목의 미분을 배우면, 너가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자체를, 분수꼴의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x는 n승에 대한 미분꼴을 배웠잖아. 이때 n은 자연수였지. n은 자연수였는데, n을 갖다가 내가 확장할 거야. 이 n을. 정수 범위에서 미분해봐. 또는 n을 더 확장해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아, n이 실수여도 얘를 갖다 미분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세 번째, 로그 미분법.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너희가 배웠지.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법. 앞에서 배웠잖아.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법. 그 다음에 삼각 함수에 대한 미분법. 앞에서 기본 함수. 예를 들어서 사인이나 뭐 코사인은 배웠단 말이지. 더 확장해서 배워보자 이거지. 확장해서. 네 번째, 너한테 로그 미분법을 가르쳐 줄 거야. 로그 미분법. 자,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좀 순서를 바꿨는데, 다섯 번째,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어. 교재 내에 두 번째로 나왔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은 중요해. 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봐봐. 목의 미분법,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나열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근데 여섯 번째라고 선생님 딱 쓸 건데, 그럼 지금 쭉 나열 중에 대빵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여섯 번째는 역함수 미분법이야. 얘는 모의고사 보면 100% 나오고, 너희가 이번에 기말고사 볼 때도 얘는 100% 나올 거야. 역함수 미분법. 그쵸? 그런 다음에 너가 미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했어. 이걸 한번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도함수를 구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 미분하고 이걸 배울 거야. 그걸 갖다가 두 번 미분하는 것은 우리가 fx를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표시할 거야. 한 번 민 거는 f'이잖아. f2' 이렇게 하고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계도함수라고 할 거야. 이계도함수. 그러면 세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됐는데 얘는 3계도 함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n번 미분했다라고 하자. n번 n계도 함수다라고 쓰는 거야. n계도 함수. n계 자, n계도 함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다양하게 미분법이 들어 있는데 여기가 도구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 일단은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보고 미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얘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봐볼게. FN 이렇게 될게. 자, 이제 목의 미분법부터 봐볼게. 선생님, 목의 미분법. 자, 목의 미분법은 분수꼴로 되어 있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목의 미분. 함수가 분수꼴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볼게. 자, 뭐 gx분의 fx야. 여기서 fx하고 gx가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그냥 초월함수일 수도 있어. 되겠지? 너네한테 이제 이거 이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내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갖다가 내가 px라고 써볼게. px. 편의상. 저 px라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 p 프라임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니 하면 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자, p 프라임은 이렇게 정의했어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p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의 p의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보이나? 자, 리미트 h. 태경이 어디 갔어? 세연아 어디 갔어?
금나라 값어. 자, h분의. 자, 그러면 p에 x 플러스 h는 여기다 x 플러스 h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h분의 f의 x 플러스 h. p의 x라는 건 마이너스 g의 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잘 살려서 미분계수를 뽑아낼 건데 봐봐. 통분을 일단 하자, 통분. 통분해? 통분하자. h0. h분의 그 g의 g에 이거하고 이거 통분해서 분모로 내리자. 내려? 내릴 거야. 자, h에 g에 x 플러스 h에 자, g에 x 분모로 내렸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곱해져 들어갈 거지? 자, f에 x 플러스 h에 gx 마이너스에 fx에 자, g에 x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되니? 어. 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살려서 여기 봐봐. f에 x 플러스 h 있지? 그럼 얘를 갖다 gx로 묶어주고 뭘 맞춰줄 거야? 이걸 맞춰줄 거야. 자,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맞춰줘야 된다. 이걸로, 이걸. 이걸 생각하셔야 돼. 되니? 무슨 얘기냐면, limit h가 0으로 갔을 때 너, 자, 이것분, h분의 이거다라고 하면 이게 f'x잖아. 그쵸? 그걸 맞춰준다 이거야. 그럼 봐봐. 요거, 요게 다섯 개. 에 h가 0으로 가. 그치? 그럼 요거 gx, gx지. 되겠지? h가. 그럼 얘는 뭘로 뽑아낼 수 있냐면 gx. 제곱으로 뽑아낼 수 있지. 제곱 먼저 써줘. 극한하고 관계없는 값.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gx로 묶어주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로 묶어줘. 그럼 뭐가 새로 빼준 거냐면 fx 곱하기 gx를 새로 빼준 거지. 그럼 더해줘야 되겠지. 더해줘. 플러스 fx 곱하기 gx를 더해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h 요렇게 되겠지. 돼요? 지금? 그럼 얘도 봐봐. 여기 부분을 뭘로 묶어줄 거냐면 fx로 내가 묶어줄게. 묶어줘? 그럼 fx 묶어줬어? 근데 마이너스 fx로 묶어줄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지금? 돼? 그럼 봐봐. 이제 분모에 h가 있는 거야. 얘는 거꾸로 튀어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지. 자, 이것분의 이거하고 이것분의 이걸로 갈 거야. 맞니?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gx분의 1 튀어나옵니다. g의 gx 제곱분의 1은 튀어나오시고요. 자,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봐봐. 이것분의 이거야. 그럼 뭐야? f'x지. 이것분의 이거. 그 다음에 곱해져서 gx 들어갈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야. 근데 이거네 이거. 마이너스에 fx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거. h분의 이거니까 뭐야 이거는? g'x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니? 결론. 얘를 갖다가 미분했더니 얘를 미분했더니 얘의 도함수가 어떻게 나온다? g의 x. 분모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여도 상관없어. g의 x의 제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미분. fx 미분해줘. 그 다음에 뒤에 gx 그대로 곱해줘. 분모에 있는 거 곱해줘. 그대로. 자, 마이너스야. 중요한 건 마이너스야. 중요한 건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이렇게. 자, 그럼 모계 미분이 끝난 거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너네가 위에 분자를 미분할 때 얘가 마치 곱의 미분하고 비슷하단 말이지. 그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했냐면 fx 미분하고 gx야.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f 곱하기 g 프라임 이렇게 돼. 그렇죠?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인데 얘를 플러스로 착각한단 말이지. 알겠지? 자, 모계 미분할 때는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 갖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거지. 예를 들면 뭐 분수꼴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를 봐보자. x 플러스 1분에 너가 2x 이렇게 딱 해볼게.
그럼 이 함수를 갖다 너 미분해봐 라고 하는 거, 미분.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 자, x 플러스 1의 제곱. 이제 사용하는 거 중요하다. 제곱하고. 그 다음에 2x 먼저 미분하는 거야. 분모꺼 먼저 미분하면 안 돼. 자, 2x 먼저 미분하니까 2야. 됐죠? 그 다음에 분모 x 플러스 1을 곱해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2x 그대로 써줘.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미분. 그럼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럼 얘 도함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2x, 2x 나가 떨어지니까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저 모계 미분에 의해서 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너한테 x분의 1 있지. 그것을 미분해봐. 그럼 이렇게 되네. 자, x의 제곱분에. 자, 1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0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 곱하기 얘 미분하면 그냥 1이지.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기억해도.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만약에 x의 n승분의 1을 갖다가 너 미분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x의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자 뒤에 거 미분한다. 1 곱하기 n의 x의 n-1승분. 돼? 그럼 x의 2n승하고 n의 2n-1승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n의 x의 자 2n승을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돼? 그러면 마이너스 자, n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모계미분 사용하면 세연아 돼? 어? 특이 오히려 가버렸어? 특이 오히려 가버렸네. 만약에 gx가 있어. gx분의 1 이거 미분하자. 그럼 똑같아. 자 gx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렇지. G 프라임 X 이렇게 돼. 이해돼? 모계 미분 이해되니? 자, 잘했어. fx가 이렇게 분수꼴로 주어져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1을 줬을 때 ab 값 구하래. 그럼 일단 f의 도함수를 구해봐. 구할 거야? 같이 해봐. 구하자, 같이. 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 미분? 자, 2의 a의 x 마이너스 b야. 곱하기 뭐 들어가냐? x 마이너스 3 들어가. 그 다음 빼기야. 빼기. 앞에 건 그대로 들어가. 자, a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3. 뒤에 거 미분해. 그러면 1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f의 0값 집어넣어야지. f의 0값. f의 0. 0 집어넣자. 그럼 3의 제곱 9. 자, 여기 0 집어넣어.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야, 도와줘. 3b 플러스 3b. 자,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자, 2구 18 넘어가니까 b 21, b는 얼마?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2 집어넣어. 분모 1. 자, 2 집어넣어. 여기 4a. 그 다음에 4ab가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요? 아, 네. 네. 깜짝 놀랐잖아요. 자, 그럼 여기 4a에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아니, 7이니까 7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3. 얘가 얼마? 마이너스 6. 계산합시다. 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8a? 맞니? 네.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4. 맞죠? 플러스 14. 마이너스 3 빼면 얼마야? 플러스 7, 플러스 14, 마이너스 3,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 욕하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자, 넘겨. 특이 돌았니? 자, 24. n 얼마? 3. 자, 여기서 여기 빼래. 얼마야 답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 줄 알겠죠? 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806번을. 806번이요? 네. fx가 이거야. 아무튼 믿어야겠다. 자, fx가 이건데 이거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봐봐. 얘는 뭐분의 몸꼴이니?
0분의 0.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반드시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자, x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로 바라보고, 자, fx에다가 뭘 빼면 f의 마이너스 1로 빼주면, 이건 뭐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값은 결국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 저거 미분해봐 라고 하는 거지. 미분해보자. 함수.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해. 자,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잘했어. 자, 마이너스야. 자,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는 1 이렇게 써주셔야지. 맞니?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 까면 구해. 자,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2의 0승은 1이야.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요? 그럼 얘는 뭐야? 0네. 맞니? 아니니? 0이죠. 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가 2의 얼마야? 1. 1이잖아. 그럼 0이잖아. 0이잖아 이거. 그치? 왜 그랬어? 뒤에가 뭐야? 0이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08번까지 가볼게. 808번. 이제 뭐 목임 위부는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딱 봤을 때 이건 뭐야? 이거는? 어? 5에 f 프라임 뭐니? 0. 잘했네. 그쵸? 잘했어. 자, f 프라임 0이니까 자, f 프라임 구하면서 구해봐.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주위에 마이너스는 처음에 빼버려. 그냥 이렇게 빼버려. 빼버려. 헷갈리니까.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자, 1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에 뭐겠어? 뒤에 거 미분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0을 집어넣으면 1값이니까 답이 얼마? 얘는 5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죠? 자 기억하십시오. 저거는 y는 x의 n승 있어. 그 처음에 n은 자연수. 자 자연수일 때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자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됐지. 구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확장할 거. n이 정수일 때도 되냐 이거지. n이 정수일 때. 정수일 때 돼? 정수일 때도 된대. 그럼 태계의 말 믿어보자. 자 정수일 때도 제를 미분하면 이 n이 정수일 때도 미분을 하면 얘가 n의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똑같이 나온대. n이 정수일 때. 태계나 믿어? 증명해보죠. 내가 이걸 갖다가 n을 마이너스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서 m은 양의 정수라고 해볼게. 그럼 n을 음의 정수로 내가 판별하면 자연수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m은 양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m은 음의 정수지. 집어넣고 해볼게. 자 y는 n은 x의 마이너스 m승이야. 그러면 x의 m승분의 1이야. 결국 얘를 갖다가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한다는 것이고 얘를 미분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볼게. 그럼 곱의 미분에 아니 목의 미분에서 2의 m 제곱분의 마이너스 뭐야? m 곱하기 x의 m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m의 x의 얘는 어떻게 돼? 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자 x의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m을 뭐라 그랬어? n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에서 가자. 저기서 마이너스 m을 뭐라 그랬냐면 n이라고 했잖아. n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봐봐. 마이너스 m을 뭐라 그랬어? 잘못했네. x의 n승 자, 마이너스 m을 뭐라고 했어? x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를 미분했어. 근데 n은 뭐? 음의 정수라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자, 양의 정수인 자연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음의 정수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정수일 때도 된다 이거지.
이제 얘를 갖다가 뭐일 때 n이 실수일 때까지 확장해. 사실 n이 실수일 때도 돼. 그럼 n이 실수일 때를 증명하려면 너가 뭐 하냐면 로그 함수에 대한 로그 미분법을 배워야 돼. 자, 그거 배우고 내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볼게.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너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x에 마이너스 3승 있어. 이거 예전에는 미분할지 몰랐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모계 미분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게 x의 3승분의 1을 갖다가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로 마이너스 3에 x에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괜찮죠? 이해돼? 아이고 멋진 놈. 잡아봐. 자, 도함수 구해봐. 도함수, 도함수. 너 혼자 자존심 해라. 막 이런 식인 거지. 자. 자, 미분해봐, 미분.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 자, x분의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플러스. 또 얘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에. 얘를 갖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보자. 2에 x 마이너스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에 3에. 자,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다 맞니? 이걸 다 이걸로 고쳐버릴게. 2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승, 자,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딴딴딴 해서 마이너스 갈 건데, 마이너스에 얘는 10 곱하기 10에 x에 마이너스 얼마? 11승.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럼 여기다가 f'1 집어넣을게. 1. 자, 1을 집어넣으면 나 마이너스로 다 꺼내버려. 마이너스 꺼내버려. 야, 이건 1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보니까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3의 제곱? 딴딴딴 이게 얼마? 10의 제곱. 그럼 1의 제곱을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공식 사용해. 마이너스에. 자, 시그마 공식 사용하면 돼. 시그마. 오랜만에 보지? K는 1부터 뭐까지? 10까지. 뭐야? K의 제곱. 오! 6 곱하기. 자, 10 곱하기 1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2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답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85 나왔다. 상가함수의 도함수. 이번에는 진도를 좀 빨리 빼서 복습할 시간을 좀 주자. 그치? 그쵸?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자, 삼각함수의 도함수 앞에서 너 배웠던 거, 만약에 사인 x를 갖다가 미분해보자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x 되는 거야. 그쵸? 코사인 x였지?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갖다가 미분해보자 라고 하면 뭐였어? 자,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제 탄젠트 들어가. 탄젠트. 탄젠트. 오! 누가 가르쳐줬어? 그럼 무섭다, 무서워. 안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도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쟤는 있잖아, 이상하게. 나한테 수학을 배우는데, 우리 공감수 때 와서 수학을 배우는데, 나한테 배운 건 없어. 다 물어보면, 한탱탱 아니면 학연생이야. 자, 잡아봐. 1 미분하면, 야, 제 말대로 시컨트 제곱 x래.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 봐봐.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그럼 너 모계 미분으로 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미분 할게, 미분. 자, 미분 해보면, 코사인의 제곱 x분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됐죠? 자, 마이너스에. 자, 사인은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지. 플러스 사인 x. 그러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더해서 뭐야? 1이야.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돼. 자,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 되겠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 나온다. 외워야 돼, 얘들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탄젠트 x는 뭐라고? 네? 복사해 주라고? 코사인 제곱분의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이제? 코탄젠트 하고 싶어? 야, 나는 시컨트 하고 싶다. 왠지 시컨트가 나왔으니까. 아, 시컨트 x. 자, 시컨트 x. 자, 시컨트 x는 어떻게 미분하면? 미분은
시컨트 x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자, 얘 탄젠트 미분에서 시컨트 나왔잖아. 그럼 여기 탄젠트를 써줘. 이렇게. 자, 자, 저희 미분 해볼게. 시컨트는 코사인. 처음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해줄게. 자, 이거 미분 하는 거야. 자, 목의 미분이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x. 되겠죠? 그러면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탄젠트 x. 그 다음에 얘는 시컨트. 그래서 편의상 시컨트 x 써주고 탄젠트 x 써준다고 하면 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코탄젠트 해보자. 코탄젠트. 코탄젠트 x를 미분.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제곱 x야. 그럼 왜 이렇게 나오냐? 제 코탄젠트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지. 코탄젠트. 그럼 얘 목의 미분이야, 얘도. 자, 해볼게. 사인의 제곱 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얘 곱해서 들어가니까 사인 x. 마이너스의 코사인 x 그대로 갈 거고, 밑에 있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여기다. 맞니? 자, 마이너스에 사인 x, 사인 제곱 x, 분해.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지. 1. 그쵸. 그러면 사인 x는, 사인 x분의 1은 뭐야? 사인 x분의 1. 코시컨트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시컨트는 이렇게 써도 돼. 코시컨트야, 이것도. 알겠지? 그래서 제곱이야.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뭐 해보고 싶냐면, 코시컨트 미분 해보고 싶죠. 코시컨트. 잘 안 나오긴 한데, 자, 외우셔야 돼. 자,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자, 뭔가 있는 거지. 봐봐. 탄젠트를 미분 때는 제곱 나왔어. 코탄젠트 미분 때는 제곱 나왔어. 되겠지? 그럼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짝을 이룬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하고 짝을 이룬다고 생각해. 알겠죠? 전혀 관련이 없지만, 선생님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왜 짝을 이루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였어. 기억나냐? 그래서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짝을 이룬다 이거야.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뭐였어? 코시컨트 제곱 x였지. 기억나니?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코탄젠트를 갖다가 미분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야. 그러니까 탄젠트나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의 제곱이 나온다고? 얘는 시컨트 제곱, 얘는 코시컨트 제곱. 되겠어? 그 다음에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는 미분하면 지 자신 먼저 한번 나와. 지 자신 한번 나온다. 그 다음에 얘하고 쌍을 이루는 탄젠트 나오고, 얘하고 쌍을 이루는 코탄젠트 나와. 구조 보이니? 구조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 봐. 저기 앞에 코라고 붙은 놈들을 갖다가 미분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 코라고 붙은 놈들이 나오면? 알겠죠? 참 유치하다, 진짜. 눈물겹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외워라. 알겠죠? 코라고 붙으면 뭐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온다고. 자, 코시컨트 해볼게. 코시컨트. 얘는 사인 x분의 1의, 사인 x, 사인 x의 역수잖아. 미분. 자, 목의 미분이야. 제곱 x. 마이너스에. 얘 미분하면? 코사인. 자, 마이너스에. 사인 x에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 그러니까 제 미분하면 코시컨트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한번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붙는다 이거야. 이해되겠니? 예. 어떻게? 이렇게? 바보지, 그러면. 외워. 알겠지? 자, 1초 줄게, 외워봐. 3초 줄게. 시작! 외웠어? 자, 해보자. 해보자. 자, 해보자. 자, 해보자. 이제 태경이부터 해보자, 태경아. 자,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시컨트, 지 자신 나온다고 먼저, 시컨트는. 시컨트.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시컨트하고 짝을 이루는 거 탄젠트. 되겠지? 탄젠트 x 미분하면 뭐의 제곱 나온다고? 시컨트 제곱. 되겠지? 그럼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온다고. 코 붙었으니까? 코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그치? 코시컨트 제곱 x. 됐어요? 자,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네? 코시컨트. 마이너스, 그렇지. 코시컨트 한번 나오고? 그렇지, 코탄젠트. 이렇게 된다, 이거지. 쉽지? 아하. 그렇게 된다. 자, 그럼 얘 미분하자라고 하네. 지금 코시컨트하고 코탄젠트하고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 곱해미분이야. 곱해미분이야. 자, 그럼 미분해보자라고, 곱해미분. 자, 코시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한번 나와, 먼저. 그 다음에 짝을 이루고 있는 코탄젠트 x 나와. 그 다음 코탄젠트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줘. 그 다음 곱미분이니까 플러스야. 그 다음에 앞에 코시컨트 x 있고 코탄젠트 미분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러면서 뭐의 제곱 나온다고?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정리해줘도 되고 그냥 너 6분의 파이 미분계수 구하라 했잖아. 6분의 파이 집어넣어. 자, 코시컨트는 뭐의 약수야? 아니, 뭐의 역수? 사인. 사인의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코탄젠트 제곱 x야. 코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 3분의 1. 자, 3분의 1. 아이고, 똑똑해. 3분의 1? 이렇게? 3이죠. 3이죠. 그래요. 아이고, 아는 거 나왔어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코시컨트는? 코시컨트는 여기 있잖아. 2. 2. 그 다음에? 얘는 코시컨트 3승이네. 이게지. 마이너스 3승. 얘는 결국 자, 마이너스 2에 3승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14. 이거. 자,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괜찮니? fx가 이렇게 했는데 x는 0에서 지금 미분 가능할 때 ab야. 그럼 미분 가능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되니? 연속. X는 0에서 연속이지? X는 0에서. 자,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자, 우극한, 좌극한 일치해야 돼. 자, 0 집어넣어. 저기다 0 집어넣어. 자, 그럼 2 플러스. 응? 이렇게 볼게. 자, 0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2 플러스 B. 자, 저기 있다 하면 0, 탄젠트 0은 0이지? 아, 그럼 얘가 같아야 돼.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잘했어. 자, 이제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하자. 자, 여기에 있는 거 미분, 여기에 있는 거 미분하자. 그럼 2에 2x에 플러스 a지. 자, 여기 있는 거 미분하자. 탄젠트 미분한 뭐야? 시컨트. 그렇지. 제곱 x야. 같이 해, 같이. 자,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0 집어넣으면. x는 0에서 미분 계수. 1. 얘는? 2 플러스 1. 그래서 2 플러스 A. 그렇지.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겠지. 좌미분에서 우미분에서 같으면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네? 기백하면서 했어요. 언급은 해드렸어요. 다시 해볼게. 봐봐. 자, 합성함수가 y는 fx가 있다. y는 f의 자, gx가 합성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합니다. 자, 미분하려고 쟤를 갖다가 치환을 약간 해볼게. 내가 치환을 해보자. 자,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너한테 뭘 구하냐면 dy, dx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gx를 갖다가 u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fu가 되는 거지. fu. 그치? 맞니? 아, 얘가 fu가 된다고. 자, 그러면 gx를 u라는 문자로 치환하면 자, dy, dx를 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는 자, du, dy 곱하기 마치 분수처럼 생각해. 기호인데 그러면 지금 dx, du 이렇게 쓰면 du, du가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문자가 크다. 자, dy. 그 다음에 du. 되니? 그러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아, 그러네. 그러면, 자, y를 갖다가, y는 이거야. y는 이건데, 야,
gx를 u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y는 f의 u. 그럼 얘를 갖다가 u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u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y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f'u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라고 하네. u를 뭘로 미분하? x에 대해서 미분하래.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g'이 되겠죠, g'. 돼요? g'.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얘가 g'이고, 얘는 fu,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근데 u는 뭐라고 한 거야, 내가? gx라 한 거지. 그럼 결론은, 자, y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 했기 때문에 u 대신에 다시 집어넣어. 그럼 f'에, 자, gx. 박이, 자, g'x. 이렇게 되겠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미분이라고 하죠. 겉미분. 겉미분. 자, 겉에 있는 이 함수 미분한다. 겉미분. 그 다음에 안쪽에 감싸고 있는, 들어있는 얘를 갖다가 미분한다. 속미분이라고 해요. 속미분. 그래서 겉미분 해주고 속미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가 세 번 합성해줘도 마찬가지야. 세 번 합성해줘도. 자, 얘를 들어볼게. 봐봐. 자, 너한테 이렇게 되겠대. fx의 제곱. 자, f의 뭐 ex 이렇게 딱 해볼게. 그거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를 갖다가 미분해봐라고 하면 일단 이 함수 fx를 크게 보고 얘를 미분한다. 그럼 2에 f의 e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미분하는 거야. 속미분해. 얘 미분해. 자, f 프라임 ex 됐니?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뭐 들어가 있어? ex 들어가 있어. 이 미분. 이해되니? 이게 세 개 합성하는 거야. 봐봐. 그럼 얘가 어떻게 세 개 합성이 된 거야? 만약에 너한테 봐봐. 이게 헷갈리면 fx를 갖다 미분하라고 하면 제곱을 얘는 2에 자 fx 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나중에 적분할 때 또 나올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이거야. 너 어떤 x gx를 갖다가 x 제곱이라고 할게. 돼요? 그 다음에 얘 gx를 갖다 얘는 어떻게 합성했냐면 g에 fx 합성한 거야. 이 함수지. 얘는 이 함수야. gx를 x 제곱으로 보면 fx 집어넣고 합성한 거지. 맞니? 근데 얘는 어떤 함수니? 라고 하면 봐봐. 자, gx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얘가 x제곱이라고 나. 그런 다음에 hx를 내가 ex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이 함수야. g에, 자, f에 hx. 이렇게 되는 거야. ex가 어디에? fx 안으로 들어갔지? 그러면서 fx가 gx 안으로 들어갔지? 맞지? 그러면 세 개가 합성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겉미분하시고, 그 다음 겉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시고, 이렇게. 알겠죠? 차례차례. 자, 그래서 얘 합성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사이드 아니 체인 룰이라고 해요. 체인 룰. 연쇄적으로 가는 거잖아. 연쇄적으로 계속 미분해서. 이해되시냐? 자, 이거 기호에 대한 이해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는 얘가 극한까지 가서 정식으로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는 저거에 대한 기호 자체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너희한테. 됐니? 저거.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얘를 좀 더 들어줄게. 봐봐. 만약에 자, fx에 ex 플러스 5가 있대. 얘가 만약에 너한테 e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거기서 f'을 구해보래. 그럼 f' 미분. 자, ex 플러스 5. 총미분 할 거지? 2.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해야 되겠지? ex. 이렇게 돼. 됐니? 뭐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f에 lnx 플러스 뭐 5 있어. 2에 2x 플러스 뭐 5 이렇게 딱 해보자. 그럼 양변 미분해보자. 미분해, 겉미분. 자, ln. x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해야 되겠지? 그럼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미분하면 2에 자, 2에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2를 잊지 마세요. 왜? 얘도 합성함수예요. 자, 2x에다가 2x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자, 겉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지만 그거 미분하면 2 이렇게 되는 거. 되니? 이해되니? 네. 자, 문제를 풀어보자. 자, 866번이에요. 좋아, 봐봐.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인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g서클 fx가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야. 그럼 봐봐. 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f'이야. x. 그럼 1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지금 너 f1값도 알아야 되고 f'1값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f1값이 얼마 나올 거면 그 다음에 g'의 f1값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뽑아낼 거 찾아보자. f1이 얼마니? 마이너스 1. 잘했어. 그러면서 f 프라임 1이 얼마니? 2지. 2죠? 어. 자, 여기서. 자, g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니? 0. 자, g 프라임 1이 얼마니? 3.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g 프라임에 f 1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1이잖아.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야. f 프라임 1이 얼마? 2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이해돼? 자, 넘어가셔서요. 819번 봐봅시다. 자, 얘는 이거지. 이제 미분하면 안에가 지금 예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얘 양별 미분하면 속미분, 아니,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2x-1이고, 자, 안쪽 속미분하면 2 이렇게 되고, 자, 2x-1이 될 거야. 근데 너한테 뭘 구하라겠냐면, f'5 구하라겠어. 그럼 이 안쪽이 오면 되겠지.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3. 그럼 f'에 딴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되는 거고, 곱하기 생략하면 안 돼.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5. 그래서 딴딴딴 f'5가 얼마다? 2분의 5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요 식이 지금 x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네요. 맞죠? 얘 식이 항등식이에요. 그런데 미분하면 항등식인가요? 미분해도 항등식이야. 되겠죠? 양변을 미분하면,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니까 얘 항등식이죠? 근데 얘를 갖다 항등식을 미분해도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항등식인데 만약에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 뭐? 2x의 제곱. 플러스 3? 여기? 어. 그 다음에 얘가 뭐? 2x 플러스 1이야. 이게 부등식이지? 네. 그럼 이 부등식을 미분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라고 하면 아니야. 부등식은? 야, 이거 미분하면 4x. 2. 이거니? 아니야. x값에 따라 달라지잖아.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만 양별 미분해서 다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821번으로 갈게요. 자, 821번에 자 fx가 있어. 지금 이해되고 있지? 자, 얘 구하래. 그러면 자, 0분의 0꼴이니까 f의 1이 얼마니? 0이다. 되겠죠? 0분의 0꼴이 f의 1이 0이야. f의 1이 얼마야? 1이지, 1. 미안. 그쵸? 0분의 0꼴. 그럼 f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니? f'1이지. 이거 얼마니? 구하라고 한 거야. 자, 도함수 구해야지, 저기서. 도함수. 미분. 그럼 어떻게? 3의 x의 제곱 플러스 1. 맞니? 자, 2x. 여기는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속미분 해야 하는데, 무슨 미분이야? 모계 미분. 잘했어. 자, x의 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 자, 2. 그렇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잘했어. 마이너스. 2x의. 자, 2x.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근데 1 구하라 했으니까 1 집어넣어, 그냥. 뭐, 정리해줘도 좋은데, 정리할 필요 없지, 여기서는. 자, 이렇게. 그럼 여긴 2. 여기는 2. 1이네. 곱하기.
자, 집어넣으니까 1, 2의 제곱 4, 2, 4, 마이너스 4니? 그럼 0이니? 뭐 싱겁네. 그쵸? 답이 0? 이렇게 봐봐. 얘를 갖다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5의 사인에 4x.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해야지, 안 해. 코사인 x,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가 지금 사인의 5제곱 x를 미분한 거야. 코사인. 그렇지. 뻘짓거렸다. 이상한 생각이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에 5제곱 x 했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5에 사인에 5x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럼 뽑아내자. 뭘 뽑아내냐면, 5의 사인에 4제곱 x를 뽑아내. 그럼 여기는 코사인 x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마이너스에, 사인의 x에, 사인의 5x 이렇게 나와. 그러네. 이거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가네. 이거는. 그쵸? 덧셈 정리. 자, 그렇죠. 5의 사인 x.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5x가 되는 거지. 그쵸? 이상하게. 자, a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로. 자, 831번이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얘는 뭘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2분의 파이.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두 개. 그쵸? 보호범위인데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저거 미분하면 되는데, 여기 예전에 이거 있었지. AX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 AX. AX에. LN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저거 이제 미분한다라고. F'X. 미분하면, 자, 5의 코사인의 X. 자, LN 5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해야 돼? 속미분 해야 돼. 속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 이렇게까지 된 거죠? 되니? 그러니까 이제 a에 fx 있어. 그럼 얘는 이제 ax 에 대한 합성함수인데, 얘는 미분하면 a에 fx 그대로 써주시고, 자, ln에 a에 그 다음에 이제 속미분 해줘야지. f'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파이, 자, 5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1, 0, ln에 5 마이너스, 얘 2분의 파이는 얼마? 1. 마이너스 ln5. 마이너스 2에 ln5.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배웠지, 봐봐. ln, 만약에 a를 갖다가 너 미분해라 라고 하면, x, 미안. 자, 얘는 x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자, ln에 만약에 fx, 이제 합성함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미분하자냐, fx 분해, 자, f'x,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되죠? 자, 너희가 로그에 a의 x를 갖다 미분해봐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변형하면 된다고. ln x, ln a. 근데, ln x를 갖다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지. 그러면 ln a는 상수니까,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만약에 로그의 a에 얘가 fx라는 식이 들어갔다. 그럼 합성함수야, 얘는. 자, 미분하자. 자, 마찬가지로 ln a분의 1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고, 얘를 갖다 미분하면 ln fx를 갖다 미분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fx분의 f'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돼요? 쟤네 돼? 자, ln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거 복잡한 것 같잖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를 갖다가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사용해줘야 돼. 저렇게 복잡한 채로 미분하면 안 돼. 자,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ln에 1-sinx 분의 1 플러스 sinx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튀어나와. 자, ln에. 그러면서 얘가 분수꼴이니까 벌려줘. 1 플러스 sin x. 마이너스에, 자, ln에. 1 마이너스 sin x.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얘를 미분해. 모기 미분 하면 안 돼요? 모기 미분 해도 돼. 복잡해? 아, 그냥 미분. 자, 가장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야. 자, 2분의 1에. 자, 미분하면, 자,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사인 x, 미분해. 1 플러스 사인 x, 코사인 x. 자, 마이너스에. 미분, 자, 1 마이너스 사인 x. 그 놈의 미분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 돼요? 자, 그럼 미분한 상태에서 얘의 뭘 구하라 해? 3분의 파이의 도함수를 구하란 거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자, x 대신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구한 거지. 자, 2분의 1을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루트 3? 맞죠?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네. 자, 약분 2로 통분해서 약분해버려. 자, 2분의 1 그대로 달고 가고 2분의 통분하니까 얘가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이야. 플러스에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야. 얘 자체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얘는 분모에 유리하면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분모에 유리하면 돼? 그럼 뒤에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생략되니까 4야. 그냥 곱하면 2분의 1 곱하니까 2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그 미분법 해봤어요. 아니, 로그 함수의 미분법. 자, 0에서 2분의 파이 x의 범위는, 자, 그 다음에 얘. 얘 구하라 라고 하면 f'. 파이. 두 개 있는 거야? 요거? 요 미분? 지금 얘를 어떻게 본다고? 얘는 ln 2분의 1 곱하기 ln의 코사인 4분의 x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렇게 볼 거죠? 그럼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자, ln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두시고 얘 미분하니까 코사인 4분의 x 분의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4분의 x. 자, 그 다음에, 하면 4분의 1 x니까 주위에 요 미분했지? 요거하고 미분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4분의 1 곱해줘야 돼. 맞죠? 네. 왜냐면 요걸 갖다 미분하는데 이건데 이것도 합성함수야. 이거 주의하세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f'니까 f' 파이를 집어넣으세요. 자, ln의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얘가 2분의 루트 2 곱하기 4분의 1.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의 ln 2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거니까 지금 2 곱해 들어가자. 그럼 이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2의 ln에 지금 2분의 1 이렇게 돼.